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람 후보 381표, 이종배 후보 135표, 천강정 후보 23표. 그럼 국민의힘 제7차 전국위원회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당선자를 지명하겠습니다. 당헌 제19조 27조에 의거하여 최고위원으로 김가람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김가란 최고위원님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꽃다발은 김기현 당대표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가람 최고위원 당선자의 수락 연설이 있겠습니다. 네, 김가람 최고위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경쟁해 주신 두 분 후보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두 분과 경쟁하느라 저도 또 많이 마지막까지 긴장할 수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두 분께서 가장 먼저 저한테 회초리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도읍 선거관리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병원에 몇 달 좀 누워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당의 모습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혼란의 원인은 어떤 생각이나 철학의 다름이 아닌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2030과 5060을 잇는 어떤 그런 40대로서의 역할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남 출신의 4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은 오늘 저를 선출해 주셨습니다. 전국 정당으로 가는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어디서나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늦게 합류했지만 어떤 늦게 들어온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김기현 대표 호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김가람 당선자에게 축하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전체 기념 촬영 사진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다시 한번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민생은이라고 선창하면 후창으로 있는 힘껏 국민의 힘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은! 국민의 힘! 목소리 작아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민생은!